네, 먼저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세 명이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은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 예상을 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항공과 여행 섹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J컨텐츠 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 예상을 하면서 PSK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SH에너지화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오늘 시장도 이제 만만치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키우는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그 러시아 외무장관과 또 미국 국방 국무장관의 회담 진행 소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축소된 모습 보여줬던 부분이라서 예상보다도 뭐 이렇게 크게 낙폭은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위드 코로나 전환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수 부양 기대감 역시 뭐 대선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런 좀 그 상승에 대한 요인도 좀 새롭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하락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불안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뭐 지금 제 시장의 우호적인 것보다는 이 어떤 불안한 요인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일 수 있으니까 약보합세 종전을 좀 예상하고 예상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뭐 국경지역 군부대 여러 가지 뭐 철수나 여러 가지 또 이제 도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면에서는 지금 후대응을 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연준의 어떤 통화 긴축 행보에 대한 부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이 좀 예측이 좀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못하시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4월에 FOMC에서 50BP죠. 어떤 빅스텝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아직 공감대를 미국에서도 형성하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긴축 통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되냐 안 되냐가 좀 빨리 나와야 어떤 시장이 좀 안정성을 찾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적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뭐 저평가나 뭐 밸류나 모멘텀이 지금 시장을 좀 바꾸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어떤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적 장세로 바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종목별로 그전 그렇지만은 향후에도 뭐 최소한 이 3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이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예상보다 낙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종목별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관망세의 분위기가 좀 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거래대금이 8조 원대에 머물렀고요. 이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렇고 기관의 수급도 그렇고 좀 적극적인 모습이 덜합니다. 매도가 나오더라도 금액이 크지가 않고요. 매수가 나오더라도 금액이 크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지금 금리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이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이 두 리스크가 모두 다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사자니 좀 비싸 보이기도 하고 좀 팔자니 좀 아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혼조세의 모습들, 굉장히 얇은 박스권에 대한 모습들이 기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3월에 차라리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해버리는 게 시장에서는 좀 더 편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결론이 나오는 게 편할 것 같지만 3월 FOMC가 될 때까지는 금리에 대한 이슈들, 사실 25BP, 베이비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그래도 우려감이 종종 나올 거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굉장히 얇은 박스권 안에 좀 갇혀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럴 때는 뭐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섹터들 아니면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질 섹터들 위주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색조 화장품이 잘 된다. 화장품주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해운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들은 당분간은 적극적일 가능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96원, 뭐 금일 같은 경우 1195원 정도에서 아마 시작을 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원달러 환율을 보더라도 1195원에서 1200원 정도 굉장히 얇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보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환율에서 뭐 손해든 이득이든 환율에 대한 메리트가 적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국내 실적이 미국 실적보다 뭐 괜찮게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지수가 뭐 굉장히 싸다 이런 얘기 하기에도 좀 애매한 실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박스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안에서 확실하게 실적 위주로만 좀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는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얇은 박스권 움직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님.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요. 우선 대한민국 대표 이제 당산 산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당산 주들 같은 경우가 뭐 그전에는 뭐 스웨덴 뭐 우크라이나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북한 쪽에서는 뭐 도발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해졌는데 요새는 좀 분위기가 많이 틀려졌죠. 어떤 북한 쪽에서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이 어떤 주가의 그 상승 모멘텀은 좀 제한적으로 가는 구조인데 그만큼 이제 방산주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시각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그전에는 우리나라 어떤 정부와의 어떤 수주 계약에 의한 어떤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로도 약간 분류가 됐는데 지금 이제 방산업체들이 해외 쪽으로의 이 수출,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국내 쪽에서의 어떤 이 수주에 있을 때는 가격을 쉽게 올리기가 힘들었는데 이 해외 쪽에서의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인상폭을 좀 하기에도 좀 용이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서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이 이 방산 업체들의 어떤 주가나 어떤 실적에 더 타이트하게 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이제 호주 쪽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뭐 해외로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방산주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이집트, 뭐 사우디 여러 가지 이 그 방산도 그렇지만은 이 가스터빈이나 여러 우주 산업 쪽, 비방산 쪽에서의 수준만 봤을 때도 이 방산과 비방산 쪽에서의 투트랙으로 시점이 잘 나오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뭐 분위기상,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상, 그리고 개별 모멘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관심들을 오늘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자회사죠. 뭐 하나 테크, 하나 파워 시스템, 뭐 하나 정밀기계 여러 가지 민수 부분 쪽에서의 수주 부분을 계속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 아직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해외 수주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네, 좀 전에 제가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섹터들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장품과 해운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항공주와 여행주에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물류가 워낙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왔는데 물류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해외 노선도 없는 이 LCC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CC 같은 경우는 해외 노선이 없는 게 아니죠. 해외 노선을 가고 싶었으나 해외의 여행객 수의 급감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제주 노선으로 버티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해외 여행이 대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어도 전 세계의 이 규제는 아랑곳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재개가 됐을 때, 특히 해외 여행이 재개가 됐을 때 적자나는 사업부가 흑자로 돌아선다.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섹터인 항공과 여행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공과 여행업종 관심 업종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